ホームズはパイプを手に窓の外に広がる濃い霧を見下ろしていた。この霧の底には一体いくつの事件が隠れているのだろうね。不思議な新聞広告から始まる奇想天外な事件、魔剣が闇をかける連続殺人事件に、夜の墓場でよみがえる死刑囚の事件、そして誰も知らない町外れの小部屋のありふれた殺人事件。どんな事件もその裏側には誰も知らない物語が潜んでいる。僕を事件現場へと駆り立てるのはその物語なのだよ、ワトソン。早く帽子を取りたまえ、行こうじゃないか、相棒。僕たちの冒険は終わらない。さあ、ゲームの始まりだ。기억나게 한다? 망치.
저 망치는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나? 그러니까 이게 볼텍스도 알고 있다니까. 아소기 사건은 아직 못 들었나?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의외인데?
Thank you.
아, 잠깐만, 저 보이, 저 사람, 저 길드장 아니야? 야, 사진 한번 찍자. 사진기 있네. 이 사람 그때 배심원 나올 때, 그 길드 장으로 나왔지 않나? 아, 근데 그 교수님 말못 들었어. 무슨 말 하려고 했을까? 생긴 거 약간 에펠탑 느낌인데? 아, 역시나 까이고 있죠. 아, 혹시 그 닥터 시스가 잡힌 것도 볼텍스가 노린 게 아닐까? 이렇게 파헤쳐지게 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둘이서 사이가 좋을 일은 없죠.
잠깐 할 얘기 했다 그런 느낌인가? 아하, 이거 때문에. 아, 근데 시스는 하긴 노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역시 칼 같아. 3천만 명. 이거 아예 없애버렸구나. 뭔가 알고 산 것 같은데?
런던에 떠나 있다고? 잠깐만, 저 가면도 있네, 여기.
어, 뭐야? 왜 머리 빨개졌지? 아, 머리만 빨간 게 아니고 눈썹까지 빨개졌네? 아, 가지고 온 거구나, 그냥. 붉은 머리 염매? 수상한 향기? 종의 기원 그거면은 1890년 되겠죠? 40년 전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1930년 쯤의 얘긴가?
아, 차까지 샀어? 아마 붉은 버디 그거겠죠?
배심원이다. 배심원으로 나왔었죠. 배심원 2호였나? 런던 사람들이 나가지고 배심원들 한 번씩은 다 보네요. 어? 안나? 그래도 홈즈 말 잘 듣긴 잘 듣네. 좀 닮은 것 같은데? 내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간이, 특수한 이거 산다? 교도관. 아니, 교도관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되나?
교도관장이구나. 근데 그래도 돈은 많이 안 될 텐데. 사립교도소인가? 이것도 좀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로우게이트 묘지까지. 이번에 법정에서 좀 까인 것 때문에, 까발려진 것 때문에 뭔가 사건이 생긴 건가? 그러니까 하도 가지고 좀 힘들지. 근데 뭐 실종이 안 된 거라고 해도 일단은 의뢰 받고 찾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찾아간 건가? 가봅시다. 잠깐만, 저 앵무새? 와, 근데 저거 시계 보세요. 단두대 시계네. 바디케이드. 그럼 일단은 사진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빨리 캐드 소장 누가 와야겠지? 검은 청년? 캐세의 뒷면? 이것도 좀 중요한가? 일단 이동해보죠.
초도관 이었죠? 과거형인데? 10년 전? 사건도 좀 겹치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지금 사건하고 다 겹치지 않아? 역시 연관이 있구만. 오해 부정해서 더 열심스러워.
취업 규칙 제 132조 징계를 위해 퇴직금 공로금을 모을 수 채용 당일 밤에 타덕에 협력 그 도망을 도우니 타옥시켰어? 타옥 계획은 수감자가 본 교도소에 입소하기 이전부터 준비되었다. 어떠한 걸레로 그럼 아예 사용을 안 하겠네. 앵무새는 좀 궁금한데. 와, 뭐야? 이번에 모래색 파란색 됐어. 근데 몸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설마 교도소 교도관장? 아 아닌가? 반직스라고? 이러면 목격자가 더 의심스러운데? 잠깐만, 이러면 구치소에 먼저 가야 되나? 근데 홈즈가 분명히 반직스 부탁했는데? 근데 견습이라가지고 그런 고난이 있네 얘가?
효분?
그럼 일단 조사 한번 해보죠. 조사 한번 해보죠. 왜 아는 사람인가? 어? 잠깐만, 이 사진은 그 부인인데? 지금보다 젊다? 아무래도 붉은 머리 연맹하고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붉은 머리인 척한 것 같은데.
이거 장난감은 뭐야? 근데 이거 반칙스 거기 사무실 있지 않았나? 그럼 얘는 아는 게 한 개도 없겠는데? 그래, 이동합시다. 총에 대해서 좀 알만한 애가 누가 있지? 야, 사실 뭐 좀 묻어보려고 했던 게 맞아.
그래도 검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변호도 잘 하지 않을까? 이제 보텍스한테도 소식 가긴 갔겠지? 어? 아소기?
그리고 이게 아소기는 유학 끝나고 일본 가서도 어차피 검사나 판사 해야 돼. 일본 정부에 이제 유학비를 유학생 간 거기 때문에 정부 법률 쪽에서 일하려면은 뭐 검사나 판사 해야지. 근데 제끼 아기 하수인처럼 서 있냐 뒤쪽에? 이거 보니까 카즈마제 허리에 저거 뭐지? 거기다가 지금 싼 거 아니야? 지금 이도요 쓰고 있네. 하긴 그렇겠다. 이거 약간 또 자기 식구 감싸기도 볼 수 있으니까.
Thank you.
그런 건 좀 빨리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야, 이거 진짜 엄청 흥미진진한데?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